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앰프 어떤 거 사야 되나요? 이펙터 어떤 거 사야 되나요? 등등등 막 장비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제가 앰프 관련 질문을 받을 때 바로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헤드폰 앰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 건데, 이거를 과연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아 이거는 되게 안 좋아가지고 사지 마세요, 잡음도 정말 많이 나고 안 좋으니까 사지 마세요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솔직히 제대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과연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자 실제로 한번 사봤고 써봤는데, 오! 생각보다 의외로 정말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자, 같이 보시면은 맨 처음 여기 복스라고 써있죠. 이제 복스라고 써져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가 헤드폰 단자 이렇게 끼는 거, 여기 헤드폰 단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인데, 전원 버튼이 안 보이네요. 네, 전원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불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FX, 볼륨, 톤, 게인, 이렇게 FX, 볼륨, 톤, 게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가 헤드폰 단자, 여기가 헤드폰 단자고, 그 다음에 옥스 단자, 옥스 단자로 연결은 지금 따로 안 할 거고, 저희는 이 자체적으로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사용법을 설명드리자면은, 작동 방식은 배터리 두 개로 작동을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기타에다가 끼워주시면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제 기타가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넥터가 있는데, 이런 여기 쪽에 커넥터가 있으신 분들도 이게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완전히 자유자재는 아니네요. 네,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데, 전원은 켜시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 헤드폰 단자가 3.5이기 때문에 이 3.5 이어폰을 들으시면은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3.5짜리 헤드폰인데, 이 3.5 헤드폰을 연결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오! 생각보다 소리가 진짜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어떤 소리 듣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한쪽은 3.5고 한쪽은 5.5인 이 잭을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게 지금 헤드폰으로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앰프에다 연결을 할 거거든요. 이 앰프에다 연결을 할 건데, 여기 뒤에 있는 이 라인아웃 단자를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낼 예정이거든요. 왜곡 없이 낼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왜곡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볼륨 5, 톤 5, 그 다음에 게인 1로 해서 클린 톤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버튼이 초록색깔이 되면은 FX가 안 걸린 버전이고, 이 주황색깔은 크런치 톤인 것 같아요. 여기 주황색깔은 크런치 톤인 것 같고, 빨간색깔은 이제 FX 걸린 톤,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클린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의 헤드폰 앰프 소리거든요. 이 헤드폰 앰프로만 소리를 내는 건데, 지금 여기서 톤을 살짝 높여보도록 할게요. 톤을 올리고,
클린턴에서 드라이브를 풀로도 썼을 때도 드라이브 톤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정을 지금 이제 FX가 꺼졌는데 제 생각엔 FX를 여러 번 누르면은 이제 FX 0,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FX 단계를 좀 푸시해주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온오프 기능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됐건 이 정도 사운드고 지금 주황색깔 약간 크런치 톤으로 생각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한 번 더 눌러보면 빨간색이 되거든요. 모르거든요. 제가 설명서를 지금 안 읽은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좋아서 좀 추천을 하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FX적인 부분이 정말 아쉽긴 하네요. 초보자분들은 이 FX 소리가 들어간 채로 연습을 하면은 제대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 앰프 같은 경우는 한 3만원에서 5만원짜리 이제 되게 조그만한 간소화된 미니 앰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헤드폰 같은 거, 이어폰 같은 거 연결해서 이용을 하시면은 이제 집에서도 완전 그냥 드라이브 걸고 혼자서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